해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작은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렌치 불독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더더욱이요.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난 뒤 급증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를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 겸 배우죠. 막간을 이용해 제가 사랑하는 미드 아메리칸 호러 시즌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 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그녀에게도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있는데 프렌치 불독인 구스타프와 코지 아시아였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참 귀엽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본업이 바쁘다 보니 반려견을 돌보기에 무리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는 했죠. 대신 산책을 시켜주는 사람을 고용해 아이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이언 피셔는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2021년 2월 24일 그날도 마찬가지로 구스타프 코지 아시아와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지켜보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차량에 탄 제임스 잭슨, 제일린 화이트, 라파에트 웨일리였죠. 이들은 나쁜 짓을 일삼는 무리에 소속된 사람들로 2월 24일 헐리우드, 웨스트 헐리우드, 샌페르난도 밸리 일대를 차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피셔와 세 마리의 프렌치 불독이었고 그들은 그를 조심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개들이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이라는 것을요. 세 사람은 천천히 피셔를 따라가다 외딴 골목에 도달하게 됐고 그때 잭슨과 화이트가 차에서 뛰어나와 피셔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난투를 벌이다 피셔는 총상을 입었고 범인들은 코지와 구스타프를 안고 도망칩니다. 이 모든 일은 인근 주택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가 됐죠. 레이디 가가의 아버지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제발 개들을 다치게 하지 말고 돌려달라 호소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구스타프와 코지를 돌려받기 위해 5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겁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애타하고 있었을까요? 2월 26일, 한 여성이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개들을 돌려보내주며 구스타프와 코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묶여있는 개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러며 레이디 가가가 제안했던 50만 달러의 보상금에 대해 물었다고 하네요. 수사는 활력을 띠었고 제일린 화이트의 아버지와 그의 연인 맥브라이드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경찰이 밝힙니다. 맥브라이드는 도주를 도왔다고 합니다. 맥브라이드가 누구냐? 앞에 말씀드렸던 경찰서에 개를 돌려보내줬다는 그 사람입니다. 경찰은 처음에 맥브라이드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950달러치의 장물을 받은 혐의가 곧 밝혀지며 그녀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임스와 제일린, 라파에트, 제일린의 아버지 그리고 맥브리드는 경찰에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를 산책시켜주던 피셔는 사건 이후 치료를 받으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로 인해 오는 우울감과 금전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해 펀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밴을 구매하고 그 뒤에 여행 경비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영웅이라고 불렸지만 그는 사건 이후 치료받으면서 버려진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치료비를 줬네, 치료비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네 등등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레이디 가가의 팬도 그녀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자신에게를 구해줬다는 이 영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 말이죠. 레이디 가가의 프렌치 불독을 훔쳐갔다 라는 이슈로 산책꾼 피셔는 좀 가려진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현재까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었네요. 그도 그가 원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부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렌치 불독이 대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프렌치 불독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기가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21세기의 잇 품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죠. 저는 기사를 보며 잇 품종이라는 말이 참 어쩐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둑들에게는 작은 품종일수록 훔치기 더 쉽겠죠. 프렌치 불독은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이며 몸무게도 무겁지 않아 들기 어렵지 않은 데다 팔리는 가격도 제법 큰가 봅니다. 모든 개들은 귀엽죠. 그런데 이 귀여운 아이들의 아기 때는 또 얼마나 더 귀엽겠습니까? 프렌치 불독의 아기 강아지는 $1,500에서 $5,000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프렌치 불독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이 높은 가격을 충분히 낼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다 큰 개를 왜 데리고 가려 하냐? 다 큰 개일수록 당연히 주인을 알기 때문에 훈련시키기도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다 큰 아이들이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그 농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정말 하찮고 너무 어이없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프렌치 불독을 노리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개들을 정원에 풀어놓더라도 항상 주시해야 하며 마이크로칩을 꼭 넣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주의하라고 알렸죠. 그것을 본 나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까. 분명 팬데믹 이전부터 이런 일은 일어났을 겁니다. 다만 팬데믹 이후에 살아가기가 더 팍팍해지면서 더 빈번해졌을 테죠. 레이디 가가라는 유명인의 반려견이었기에 프렌치 불독을 노리는 범죄가 더 이슈가 되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이슈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다 큰 개들은 현재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프렌치 불독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강아지를 정당하게 내가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웃음 뒤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루빨리 모든 것이 종식되어 이런 이상한 범죄들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일 것이 분명하니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